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물론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피지컬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그거의 아이겐 펑션들이 컴플릿 셋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겐 그 시스템 아이겐 펑션들을 준 그 시스템에 대한 웨이 펑션이 똑같은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아비트러리 펑션은 항상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겐 펑션들의 셋은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컴플릿 셋을 이뤄서 임의의 웨이 펑션을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으로 전개를 했으면 그 전개한 코이피션트가 뭐냐 하면 그 코이피션트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시스템에서 그 옵저버블 우리 해밀토니안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측정할 때 그 특정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특정한 아이겐 밸류를 가질 확률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expansion postulate라고 해서 모든 이 arbitrary한 wave function은 그 주어진 시스템에 우리가 원하는 observable 지금 우리는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썼는데 그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펑션들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고 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피지컬 미닝을 우리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뭐냐면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럼 박스 안에 넣어놨으면 반드시 웨이 펑션은 반드시 양쪽 끝에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 0이 되는 아비트러리한 펑션 물론 책에 나와 있는 example이에요. 아비트러리한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것이 돼 있다고 칩시다. A 시미트릭한 거 2분 A 다음과 같은 아비트러리한 웨이 펑션은 우리가 처음에 줄 수 있죠. 처음 이 웨이 펑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는 x가 0부터 2분의 a까지는 요게 높이를 적당히 얼마라고 할까? a? 라고 해서 a 곱하기 a분의 x a인가? x가 2분의 a면 x에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가 되네. 그러면 2분의 a일 때는 2분의 a죠.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1 마이너스 a분의 x x가 2분의 a일 때 역시 마찬가지니까 컨티뉴스한 웨이 펑션이죠. 다음과 같은 웨이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웨이 펑션은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expansion postulate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양쪽에 포텐셜 그러니까 박스가 있어서 이쪽에 인피니트한 포텐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에서 주어진 아이겐 펑션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었죠. square root 2 over a sin n pi x over a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si x는 summation 1부터 무한대까지 an un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n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웨이 펑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에너지 en을 가질 en이 얼마인지는 우리 지난번에 구했고 이 n을 측정할 probability가 an의 절대값의 제곱을 뜻하는 거죠. 이건 추상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웨이 펑션으로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측정할 때 이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보기 전에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안에 나온 상수들이 너무 많이 있죠. A야 처음에 주어진 거지만 캐피털 A는 우리 주어지지 않았죠. 캐피털 A는 어떻게 하죠? 이 psi x가 probability amplitude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공간에서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되죠. 그 조건에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A를 구해야 되죠. 노멀리제이션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머리를 약간 쓰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시메트릭하죠.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제곱을 한 거에 이쪽의 넓이랑 이쪽의 넓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요쪽에 제곱을 한 거에 넓이의 두 배를 하면 되겠죠. 정말 그런가?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해봅시다. 보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a까지 제곱을 해야 되니까 a의 제곱 a분의 x의 제곱 dx. 아, 내가 그 심심해서 내가 그 오픈 코스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강의를 내가 봤더니 가끔 이런 걸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밑에다가 밑에 뭐 의견을 적는 안이 있는데 거기다가 옥의 t 이러고서 이제 지적을 해주면 되죠. 이게 얼마더라? 이게 a의 절대값의 제곱 a제곱 끄집어내면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적분을 하면 3분의 x 3승 거기다가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4분의 a 3승 24분의 a제곱이죠. 이거의 두 배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12분의 a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a는 어떻게 구해도 좋지만 편하게 a의 a가 파지티브 넘버라고 하면 반이니까 12 오버 a. 다음과 같은 양으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a랑 an이랑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구하려면 A1을 구해야 되죠. A1은 어떻게 구하죠? UN이라는 아이겐 펑션은 오스토노멀하다고 했어요. 그죠? 오스토노멀하다고 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UN 스타를 곱하고 UM 스타를 곱한 다음에 전부 적분하면 m과 n이 다를 때는 0이고 m과 n 이 썸 중에서 m과 n이 다를 때는 0이고 m과 n이 같을 때는 1 델타 mn으로 주어지니까 여기다가 um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am이 나오죠. 그죠? a1은 양면에다가 u1 스타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죠. a1은 무슨 뜻이냐면 딴 데선 다 0이니까 0부터 a까지 U1 스타 psi x. 이걸 계산하면 A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A1을 그럼 계산해보면 square 2 over A, normalization. 여기서 normalization이 우리 쓰지 않았지만 그러면 A라고 일단 쓰고 시작하니까 아, 둘 다 A지. 둘 다 A를 그냥 다 쓰면 되죠. A는 square root 12 over A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쓰고 싶지만 펑션이 0부터 2분의 a까지랑 2분의 a부터 a까지가 펑션이 다르니까 0부터 2분의 a까지는 뭐야 a분의 x sin u1x면 a분의 파이 x죠. 2분의 a부터 a까지는 1 마이너스 x 오버 a sin pi x 오버 a dx.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까지만 하고서 끝내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계속 계산을 하면 a1은 앞에 있는 걸 간단히 쓰면 24 스퀘어루트 a분의 24면은 24를 어떻게 쓸 수 있지? 4 곱하기 6 2루트 6.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2까지 x sin n pi what pi x over a x 우리가 잘하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 되죠. 그대로 쓰고 요거 적분한 거. 적분하면 파이 분의 a 마이너스 코사인 a 분의 파이 x 0부터 2분의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2까지 요거 미분한 거 요거 적분한 거 a 오버 파이 코사인 파이 x 오버 a의 dx. 앞에 있는 거는 제로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앞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 분의 a 제곱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이거 괜히 썼네. 이거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만 적분을 하면 되죠. 요거는 다시 한번 적분을 하면 a 오버 파이가 하나 더 나오고 0부터 2분의 2까지 sin pi x over a dx 이거 적고 아니잖아 내가 잘못 썼잖아 0부터 2분의 2까지죠 물론 0인 건 0이고 2분의 a일 땐 sin 2분의 파이니까 1이죠 이거는 a over pi squared 이제 두 번째 것도 해야 되는데 하기 귀찮지만 우리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 좀 봐야죠 1-x over a sin a분의 pi x dx 역시 integration by parts라면 이걸 그대로 쓰고 이거 cosine 그러면 a 오버 파이 1 마이너스 a분의 x 코사인 파이 x 오버 a 2분의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a 2분의 a부터 a까지 그거 미분한 거 적분한 거를 쓰면 마이너스 적분한 걸 써야 되니까 두 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요걸 미분하면 a분의 1 요거 적분하면 a 오버 파이 사인 a분의 파이 x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제대로 썼나? 그럼 앞에 거는 아까 2분의 a를 집어넣은 거는 요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0이었었죠. 2분의 a 집어넣은 건 역시 0이고 a를 집어넣었을 때는 앞에 있는 게 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건 역시 0이고 뒤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면 다시 한번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1 오버 파이 이거 적분하면 a 오버 파이가 또 붙고 코사인 a분의 파이 x 2분의 a부터 a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a 오버 파이 스퀘어드 a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네 이거랑 다르죠 어? 어디에? 첫번째 여기에? 8분의 x로 아 여기? 네 아,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2배 a 오버 파이 제곱 이거 쓰면 되죠 맞나? 맞죠? 그래서 4 루트 6 나누기 파이 스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확률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확률은 이거 절대값의 제곱 46 곱하기 96 파이 44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물론 책에는 일반적으로 AN을 계산했어요. 그건 물론 N에 대한 복잡한 디펜던스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강의 시간에 하기에는 괜히 복잡하고 귀찮기만 한 건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괴로워할 수 있죠. 강의실에서 모두 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다음 같은 익스펜션 포스튤레를 쓰기 위해서 뭐냐면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끄집어내서 그거의 솔루션인 아이겐 펑션들의 셋이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꼭 해밀토니안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만 컴플릿 셋을 이루냐, 다른 오퍼레이터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답은 다른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펑션들의 셋도 컴플릿 셋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오퍼레이터가 앞으로 어떤 오퍼레이터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피지컬 옵서버블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인데 나중에 피지컬 옵서버블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는 그 특별한 만족하는 성질에 따라서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우리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첫 번째 데피니션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썼을 때 아이겐밸류가 리얼 넘버만 나오는 오퍼레이터를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오퍼레이터가 왜 좋냐면 우리가 피지컬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모든 값들은 리얼 넘버만을 우리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면 항상 우리는 그 측정하는 양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만을 측정해요. 따라서 피지컬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양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는 리얼 해야 돼요. 따라서 피지컬 옵저버블을 표현하는 오퍼레이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은 항상 컴플릿 셋을 이루어요. 그것이 해밀토니안이든 다른 허미션 피지컬 옵저버블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든, 물론 그래서 펑션 셋은 모양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럼 그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그 예를 들어봅시다. 그 예를 들어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다시 보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게 보면 사실은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에요. 물론 프리 파티클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무슨 뜻이냐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모멘텀 오퍼레이터 정했죠. 이거에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일반적으로 써보면 잘은 모르지만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오퍼레이터에다가 어떤 함수를 적용했더니 자기 자신의 비례하는 앞에 있는 요 비례 상수가 아이겐 밸류죠. 요건 오퍼레이터고 여기 나오는 인덱스 p는 주어진 p 아이겐밸류 p에 대한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이니까 요 인덱스를 p라고 쓴 거고 여기 있는 p라고 쓴 건 넘버고 p 오퍼레이터라고 쓴 것만 오퍼레이터. 이제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죠. 다음 것,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어떻게 쓰냐,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플라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비례한 형태로 쓰는 이 모든 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복잡한 아규먼트를 거쳤지만 이제는 우리 능숙하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이 양은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면 파셜 데리버티브로 써야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h bar dupdx는 pup.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면 되죠. 우리 이거 잘 풀 수 있어요. 이걸 적당히 쓰면 dup는 i p over h bar dx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log up 이거는 h 바 분의 ipx
양변을 exponentiate 하면 up는 some constant 곱하기 exponential 그 양이죠. 이거의 솔루션은 upx 4음고 같은 게 아이겐 펑션이죠. 뭐죠? 플레인 웨이브예요. 플레인 웨이브는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물론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인피니트 포텐셜 웰 혹은 박스 안의 입자를 얘기할 때는 에너지 스펙트럼은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를 가졌죠. 뭐냐면 n이 인티저일 때 이 n은 뭐 n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었었죠. 여기는 이 p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컨티뉴어스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의 이그샘플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겐 밸류가 컨티뉴어스일 수도 있고 디스크리트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하지는 않지만 대개 바운드 스테이트의 경우,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게 입자가 단대로 자유롭게 전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경우, 그런 바운드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시스템에 나타나는 아이겐 밸류는 디스크리트하고, 그렇게 바운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겐 밸류가 컨티뉴어스한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그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쓰면 이제 C를 구해야죠. 노멀리제이션을 우리 결정을 해야죠.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을 썼으니까. 그러면 노멀리제이션은 우리 지난번에 펑션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스에서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했지만 우리 여기서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정의했지만 이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다른 아이겐 펑션들을 곱하면 틀림없이 오소거널,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서로 웨이 펑션이 오소거널하다고 했죠.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 노멀리제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이걸 쓰면 위에 있는 이 솔루션을 쓰면 C의 절대값을 제곱 dx e to the i h 바. 앞에 우리가 델타 펑션에 대한 리뷰를 한 효과가 나타나죠. 이게 뭔지 알죠? 델타 펑션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비례상수는 이걸 2파이로 나눈 양이 델타 p-p'이죠. 물론 h바가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2파이 h바 c제곱, 우리 뭐냐면 무한대까지 e to the ik x-y dk가 2파이 델타 x-y였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요 안에 이게 h바가 있으면 h바분의 p-p'인데, 요거는 사실 잘 쓰면 2파이 델타 p-p'이죠. 이 데피니션을 그대로 쓰면, 근데 p-델타 p-p'으로 쓰면 옆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의 절대값의 역수를 앞으로 끄집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역수를 끄집어내면 2파이 h바 절대값 c의 제곱 p-p'.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의 경우는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 양이 델타 mn이라는 크로네커 델타에 비례했어요. 크로네커 델타는 파이나이트 하죠. m과 n이 다르면 0, 같으면 1, 파이나이트 하죠. 근데 이 양은 파이나이트 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찜찜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져요. 노멀리제이션을 주할 때 그럼 c제곱은 뭘로 정하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 보통 c제곱을 어떻게 정하냐면 요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가 1이 되도록 정해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아이겐 펑션들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컨티뉴어스한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들이 있을 때는 크로네커 델타에 비례하도록,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한 아이겐 밸류가 있을 때는 델타 펑션에 비례하도록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C가 스퀘어루트 2파이 h바분의 1이라는 거죠. 물론 적당한 페이스를 더 쓸 필요는 있지만 그 페이스는 전혀 피직스에 관심이 없기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쉽게 그냥 파지티브 넘버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 그래서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은 UPX는 1 over square root 2 pi h bar e to the ipx over h bar로 정하고, 이때 normalization은 up prime star x up x는 델타 펑션이 되도록 정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 정의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라고 했었죠. 이거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건 1이죠. 2파의 h바분의 1이죠. 컨스턴트예요. 제로, non-zero constant, non-zero positive number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무한대죠. 스퀘어 인테그럽을 하지 않아요. 스퀘어 인테그럽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겐 펑션은 probability amplitude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당황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free particle state는 눈을 감아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입자 하나만 있는 스테이트가 잘 정의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양자역학적으로 probability density를 계산하고 하는 wave function은 왜 square integral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p가 p'일 때 정의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좀 있으면 다음과 같은 free particle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번 시간 후반 끝부분에 혹은 다음 시간 첫 부분에,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왜냐면 굉장히 당혹스러우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건 나중에 걱정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같은 양은 물론 프로버빌리티 앰플리튜드로서의 의미는 없지만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컨스턴트하다는 거는 뭐냐면 다음 같은 플레인 웨이브를 있으면 입자가 있을 확률은 어디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델타 X가 인피니티죠. 델타 P는 0이죠. 그러니까 인피니티에다 0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참 의미의 파이나이트한 값이죠.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바이올레이트 하진 않죠.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러면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에 대한 얘기를 했냐? 적당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은 항상 컴플릿 셋을 이룬다는 아규먼트를 했었죠. 그렇다면 역시 그 아규먼트를 쓰면 psi x는 upx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complete set of functions니까. normalization을 하고, 근데 이 continuous 하니까 더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덧셈이 아니라 적당한 coefficient 적분이죠. 쓰고 보니까 뭐예요? Fourier transform이죠. 물론 이거 5p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포션 5p의 절대값의 제곱은 모멘텀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에 해당되죠. 5p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쓰면 요 중에서 요 컴포넌트에 해당되느냐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곱하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퓨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그러면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하면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 컴플릿 셋을 이루니까 임의의 웨이 펑션은 그 컴플릿 셋을 이루는 웨이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 절대값의 제곱이 요 모멘텀 P, 컨티뉴어스 하니까 모멘텀 P라고 할 수 없고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양인데 물론 문제는 그냥 P가 하나만 있으면 역시 5P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웨이 패킷이면 또 달라지죠. 이게 하나만 있으면 그렇지만 적당히 앞에서 웨이 패킷을 만들면 Psi X는 절대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어떻게 그러면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를 트리트하느냐 프로빌리티 인터프리테이션 어떻게 하느냐의 한 힌트가 요 안에 있기도 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요 5P는 그 요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구하냐면 적당히 플레인 모멘텀 아이겐 펑션들 중에 P를 가지는 컴포넌트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깃 아이겐 펑션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여기다 곱하면 모멘텀 P를 가지는 코에피션트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퓨리에 트랜스폼을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에 대한 익스펜션으로 우리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별 희한한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드디어 우리 뭐냐면 지금까지 아이겐 펑션의 예를 든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 물론 박스 안에서 썼지만 또 하나는 모멘트 프리 파티클에 대한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펑션들의 셋 우리 그걸 계산한 다음에 서로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죠. 두 개를 관련 짓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박스가 있어요. 박스 혹은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고 얘기하죠. 포텐셜 웰, 웰이 우물인데 그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떤 우물의 깊이가 인피니트하게 깊은 거죠. 다음과 같은 곳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T equals 0에서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Psi X는 X가 바깥에서는 0, 그리고 바깥에서는 0이죠.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포텐셜 웰을 갑자기 확 없앴어요. 포텐셜 웰을 꽉 갑자기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 공간은 갑자기 프리스페이스가 됐어요. 자, T equals 0에서 다음과 같은 웨이 펑션이 있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포텐셜 웨이를 갑자기 없애면 이 스테이트가 모멘텀을 특정한 값 P와 P 플러스 DP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아이디어를 잘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웨이브 펑션이라며 근데 지금 프리스페이스잖아. 프리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컴플릿 셋을 이루니까 이 함수는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 다시 말하면 플레인은 웨이브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그 중에서 P가 특정한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프사이 X라고 하면 프사이 X 중에 UP 이 컴포넌트를 계산하라는 거죠.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머릿속에다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오케이 그럼 왜 처음에 인피니트 포텐셜 웨리그 별 얘기를 다 했어도 복잡하지만 우리 그거 다 잊어버리고 t 이퀄 0에서 웨이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럼 이게 이 웨이 펑션이 모멘텀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는 거는 5p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면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죠. 피직스를 모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피직스나 혹은 익스펜션 퍼스튤릿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결국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보려고 한 얘기예요. 이제는 이걸 알았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계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생각 반, 계산 반이에요. 소리 반, 공기 반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1 over square root 2pi h 봐. square root 2 over a integral 0부터 a까지 dx e to the minus ipx over h 봐.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지만 psi x가 0부터 a 사이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인티그랄 리밋을 0부터 a까지만 하면 되죠. square root 2 over a 끄집어내고 sin a분의 pi x 이거에다가 엑스포넨셜 펑션에다가 사인을 집어넣으면 계산하기 어렵죠. 다 엑스포넨셜 펑션이면 좋겠죠. 하지만 사인은 우리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쓰자 이거예요. 1 over 2i e to the i pi x over a minus e to the minus i pi x over a.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가 아니고 뭐냐면 지금 있는 거 중에서 다 계산해 봅시다. 내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할 거니까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무식하게 계산하는 것이 더 낫죠. 이걸 보면 integral 0부터 a까지 e to the minus i px over h bar plus i pi x over a. 지금 요 안에 있는 요거만 쓴 거죠. 앞에 있는 파이는 헷갈리지만 여기 요 안에 있는 결과를 쓰고 요 뒤에 있는 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랑 뒤에 거랑 비교해보면 a 대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려면 여기 이것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죠. 앞에 있는 식에 이 계산 결과를 놓고 이 계산 결과에다가 파이 대신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죠. 자, 앞에 있는 걸 계산한 다음에 또 다시 무식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 식에다가 값에다가 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만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e to the i x로 묶으면 파이 over a 마이너스 p over h가 pi over a p over h bar e to the i a를 집어넣어야 되죠. a를 집어넣으면 pi minus p a over h bar 0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다 됐죠. 이제 우리 여기다 요 결과에다가 파이 대신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은 걸 빼면 되죠. 결과는 5p는 처음에 있었던 1 over square root 2pi h bar 1 over 2 over square root 2 over a 1 over 2i
여기 있는 걸 i를 위로 i로 올리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거기 i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쓴 게 1-e2d-iap/h바. 이걸 쓴 거예요. 내가 제대로 썼나? 아, 그냥 다 써봅시다. 내가 지금 처음부터 막, 처음부터 헷갈리게, 처음부터 쓰게 되면 막 헷갈리니까, 우리 그대로 써야죠. e2d, i, 뭐야, pi, -pa/h바, 나누기, pi/a, -p/h바.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쓴다 그랬죠?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했어요. 이제 간단히 하면 되죠. e2d i 파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e2d i/π 곱하기 이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e2d i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것도 e2d -i/π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이게 부호가 달라 보이네.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죠.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간단히 하면, 위에가 같고 밑에 있는 거를 이거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면, 앞에 있는 거를 통분을 하면 i로 나눠주면 2분의 1, 이거는 2 없어지고 1 over square root pi a h-bar. 그 다음에 요건 똑같은데 e2d 마이너스, 저거의 절반으로 묶어내면, 절반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절반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더라? 이걸로 묶어내면 요거, 이걸 더 곱해줘야 되니까 요 e2d 요 플러스 외양, 그리고 요거의 반이니까 두 배의 코사인이죠. 두 배의 코사인 pa over 2h-bar. 어떻게 쓰는지 알죠? 요거를, 요 양을 e2d minus ipa over 2h-bar로 묶어내면 e2d ipa over 2h-bar plus e2d minus ipa over 2h-bar로 쓸 수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요 양은 두 배 코사인 pa over 2h-bar죠. 이렇게 쓰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라지? 아, 내 맘이에요. 난 이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통분을 하면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pi over a의 제곱 마이너스 p over h-bar의 제곱. 이거에다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두 배 어떻게 되나, 나 왜 이렇게 헷갈려야지? 이거에서 그 앞에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였었죠. 미안. 처음에 마이너스였는데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죠. 내가 잘못 썼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있었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p over h만 없어지고 2pi over a. 다음과 같은 게 앰플리튜드고,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건 1이고,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에 해당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실 우리 이 계산으로만 책에도 책에서도 이 계산으로만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분모의 이항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분모가 블로우업하죠. 그죠? 어떤 양에 대해서 블로우업하죠? P over H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P, 파이 오버 A 때 그렇죠. 그럼 P는 PA가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파일 때 그렇죠. 근데 그럼 블로우업하냐면 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양은 PA가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파이면 코사인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PA 대신에 H 바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예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죠. 그래서 우리 적당한 리밋을 취하면, 리밋을 취하면, 파이나이트 해요. 그러니까 분모가 이것 때문에 블로우업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에 언뜻 보기엔 그렇지만 사실은 항상 모든 p 값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것 같은, 물론, 요 값인 경우에 요 몸, 저, 프로버빌리티가 PA가 요 값이 아닌 값보다는 꽤 커요. 꽤 큰 소위 레조넌스를 보이는데 우리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그런 레조넌스는 나중에 2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 듣는다면 그 뭐더라? 램자우 이펙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그거는 우리 거기까지는 우리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예고한 대로 지금까지는 뭘 했었냐 하면 파티클을 박스 안에다 집어넣었었죠. 박스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었던 아이겐 펑션은 스퀘어 인테그럽을 한 프로버빌리티를 우리 볼 수 프로버빌리티 덴서티로서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관심 있는 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노멀리제이션을 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 비슷한 슈뢰딩어 이퀘이션을 끄집어냈어요. 언제 그랬었냐면 박스 안에 있을 때 박스가 0부터 A 사이에서만 포텐셜이 0이면 요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 바깥에서는 0이었었죠. 웨이 펑션이 그 안에서의 그 프리 파티클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는 그 조화 제한 조건이 없이 전 공간에서 포텐셜이 0인 경우 슈뢰딩어 이퀘이션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뢰딩어 이퀘이션은 포텐셜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m분의 h, 원래는 2인데 이걸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양변을 2m분의 h바 스퀘어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k 스퀘어로 쓰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에요. 우리 이거는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푸는 이그잼플이죠. 제일 먼저 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이거였죠. 왜 사기를 당했냐면, 오케이, 자, 이 솔루션을 잘 봐. 코사인 kx를 넣어봐. 성립하네. 사인 kx를 넣어봐. 성립하네. 2차 미분방정식은 솔루션이 두 개밖에 없어. 이게 답이야. 안 풀었잖아요. 수학자들이 다음 같은 솔루션을 구하면 그 솔루션은 유니크하대. 그래서 이거예요. 이제 불쾌하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접했을 때 이런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연한 걸 왜 자꾸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만 우리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 미분한 게 자신에 비례해야 되죠.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함수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삼각함수, 하나는 지수함수예요. 그죠? 삼각함수, 인디펜던트한 거 두 개 끄집어낸 거예요. 반면에 다음 같은 솔루션도 가능하죠. 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건 인디펜던트 솔루션 플러스 마이너스 IX 인디펜던트 솔루션이죠. 그 솔루션이 네 개냐? 그렇지 않죠. 이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이 솔루션과 이 솔루션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개를 쓰거나 이렇게 두 개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그래서 우리 프리 파티클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는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파이나이트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거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1이죠. 1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무한대예요. 웨이 펑션, 스퀘어 인테그럽을 한 웨이 프리 파티클에 대한 웨이 펑션을 컨스트럭트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probability distribution, probability density에 대한 해석은 free particle인 경우에 못하냐?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free particle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free particle이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 그 교훈이라 그러나요? 슬로건에도 있죠. 슬로건의 제일 첫 번째가 freedom이죠. free particle은 왜냐하면 제일 쉬워요. 인터랙션도 없고 제일 쉬우니까.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과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구차스럽긴 한데 한 가지 구차스럽지 않은 게 있긴 하지만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기 넘버 1. 우리가 포텐셜 박스 안에 컨파인드 박스 안에다가 입자를 넣었잖아. 그때는 웨이 펑션이 잘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고 그러잖아요. 박스의 사이즈를 무한히 크게 만들면 그 한가운데 있는 관측자는 바깥에 박스가 있는지 알 게 뭐야. 그죠? 우리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에서 한 것처럼 피직스는 바운더리 인디펜던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자를 놓고 박스에다가 입자를 놓고 박스를 무한히 크게 만드는 리밋을 취하면 되지 않겠냐. 세상에 무한이란 건 없다며요. 어떻게 무한대로 보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실에 공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 테이블 혹은 실험실 우리 학교 건물 혹은 지구 항상 우리 실험은 로컬라이즈 된 에어리어에서 실험을 해요. 그럼 그 로컬라이즈 된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입자가 있을 수 있는 그 부피보다 조금 더 큰 상자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3차원, 1차원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큰 상자를 생각, 큰 상자를 생각하고 요 안에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웨이브가 있는데 요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인 코사인 웨이브고 요 바깥에서는 0이 되게 이게 박스의 아이디어죠. 박스에다 집어넣으면 바깥에서는 0이죠. 그죠? 이걸 무한, 이런 다음에 이걸 무한히 멀리 보내자 이거예요. 이거
이건 플레이어 웨이브가 아니잖아요. 프리 파티클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만들죠? 비록 굉장히 이게 길긴 하지만 웨이브니까 적당한 모든 공간에서 오실레이트하는 플레인 웨이브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요 안에서는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해서 다음같이 나오고 요 바깥에서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박스 안에 가둬놓고 박스를 무지 크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large box, 박스를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어. 우리가 보는 시메트릭 포텐셜 바운더리 컨디션은 양쪽 끝에서 0이 되게 fixed end. 이렇게 놓고 풀자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풀면 어떻게 되죠? 물론 지금 이렇게 놓으면 또 코사인과 사인이 번갈아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걸 쉬프트해서 0부터 x, a까지 하고 psi 0랑 psi a가 0이라고 놓으면 square root 2 over a sin n pi x over a가 unx죠. 이래놓고 a를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해요. a를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하면 앰플리튜드 자체가 작아지죠. 이거는 a가 점점 커지면 x가 조금 커져도 잘 변하지 않나? 그래서 a가 점점 커지면 하지만 이건 웨이 펑션 뭐냐면 a가 점점 커지면 n으로 주어져 있지만 n이 1, 2, 3, 4, 5, 6, 7, 8로 늘어나지만 a가 무지 크면 1, 2, 3, 4 늘어나는 거는 마치 수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한테 물이 물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부딪히지 않죠. 컨티뉴어스하게 부딪히죠. 컨티뉴어스한 펑션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펑션. 굉장히 작죠. 문제는 프로블 절대값의 제곱은 a에 의존하죠. a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 형태에 해당되죠. 하지만 a는 바운더리에 의존하는 양이에요. 우리가 피직스 퀘스천을 물어보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샀듯이 피직스 퀘스천의 앤서는 바운더리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음과 같이 썼을 때 나오는 답에 여러분의 A의 디펜던스가 있으면 여러분은 질문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잘못한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는 0부터 A일 때는 사인이지만 요렇게 집어넣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프리 파티클을 베이시스를 사인 KX 코사인 KX로 놓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실험을 하는 영역 안에서는 플레인 웨이브 프리 파티클 바깥에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피어리딕 픽스드 엔드 컨디션을 주었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뭐였더라? 아니 숙제에서 픽스드 엔드 컨디션을 줬고 내가 피어리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었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 하다 그랬죠. 역시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X는 X 플러스 A 혹은 X 마이너스 A A만큼 움직이고 여기 A가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6부터 A까지 있으면 여기서의 값은 옆에 있는 여기에서의 값 A만큼 더한 곳의 값이랑 같다고 놓는 게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했죠. 이런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주면
솔루션은 E2D IKA가 1인 다시 말하면 K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 했던 거예요. A분의 2N pi 네, wave function은 1 over square root A E2D plus minus IKX로 주어져요. 왜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이 다음 것이 주어지냐? 왜냐하면 피어리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려면 반드시 E2D IKX의 형태로 주어져야 되는데 적당 컨스턴트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 절대 psi x라고 하면 이거 절대값의 제곱은 a의 절대값의 제곱 이거를 전부 다 적분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혹은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a제곱 a죠 이게 1이 되면 되죠 normalized 돼 있으니까 그래서 a는 스퀘어루트 a분의 1이에요 probability density는 psi의 절대값의 제곱 a분의 1이죠 a분의 1 당연해요 왜? 0부터 a 혹은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프리파티클이면 이 가운데 어디서나 있죠 어디서나 있을 확률이 똑같죠 어디서나 있을 확률이 똑같은데 a라는 공간에 있으면 단위 길이당 a분의 1만큼의 확률이 있어야 돼요 그죠 constant probability를 가지고 있는 a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어디서나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물론 여기서도 확률이 혹은 probability density가 A에 의존하죠 A분의 1로 주어지죠 아까랑 똑같은 argument로 우리가 적당한 proper physics question을 하면 나오는 답은 A에 independent 해야 돼요 A에 dependent 한 답이 나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틀렸거나 계산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아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이게 양자역학이 익잭트한 리니어 시어리라며 그렇지만 인피니트 스페이스에서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 어떻게 갑자기 바깥에서는 인위적으로 끊어? 아마 끊을 수 있어요. 그게 싫어? 그럼 웨이 패킷을 만들면 되죠. 그죠? 프리 파티클은 전 공간에 퍼져 있는 거를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전 공간에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사실. 그러지 말고, 어디, 이 입자가 어디, 프리 파티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다 놨으면 어디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럼 펄스를 만들면 돼요. 로컬라이즈드 웨이브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프리 파티클을 기술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은 박스 안에 넣고 박스를 크기를 굉장히 크게 보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그러지 말고 아예 웨이브 펑션을 로컬라이즈드 웨이브 패킷으로 만들자. 로컬라이즈드 웨이브 패킷으로 만들어서 우리 그 프리 파티클은 웨이브 패킷으로만 우리 설명을 하자. 웨이 패킷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니까 처음부터 스퀘어 인테그러블 한 웨이 펑션으로 프로빌리티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웨이 패킷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웨이 패킷을 써서 하는 방법이에요 웨이 패킷 말은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하냐 차근차근 해봐야 되죠 지금 보니까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노멀리제이션을 걱정하지 않고 쓰면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인데 이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P를 가지고 있는 거는 스퀘어루트 2파이 h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여기에다가
뭐죠? UP 스타 X를 곱한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곱하면 아니, 적분을 하면 다음 같은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P가 H·K 근처에서 피크가 있는 함수예요. 그죠? 당연하죠. K가 있으니까. 근데 수학적으로 지금 문제는 이 양이 디스트리뷰션으로는 정의가 잘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양이 P가 H·K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무슨 말이냐면 모멘텀이 H·K에서 샵 픽을 가지고 있는 웨이브 패킷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만들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웨이 펑션을 적당히 t equals 0에서 웨이 패킷을 어떻게 주냐면 그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혹은 나오는 양이 웨이 패킷으로 주어지죠. 이 양은 g를 그리면 h·k에서 샵 p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웨이 패킷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다시 이거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psi x는 이 양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랑 또 많이 이거 하면 브로드하게 넓게 퍼져 있는 거죠. 다음 것이 쓰면 psi x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테그랄 dp e to d ipx over h-bar g p-h-bar k. 앞에 내가 노멀리제이션은 지금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파이나이트한 노멀리제이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앞에 뭐 2파이 h 스퀘어루트 2파이 h 이런 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걸 계산을 하면 p-h·k를 q라고 놔요. 그러면 gq는 q가 0 근처에서 샵픽을 가지고 있는 펑션이죠. 이거를 인테그랄 베리어블을 q로 바꿔 이걸 e to the iqx라고 쓰면 마이너스니까 이게 아 플러스 ikx가 더 나와야지 k에다가 q 오버 h바를 더해야지 p가 되죠. gq 요렇게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뜻은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명확해졌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샤픽이 있는 웨이 패킷을 쓰면 웨이 펑션이 어떤 폼이냐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오실레이팅 펑션이에요. 오실레이팅 펑션인데 물론 여기 x가 더 있죠. 이거는 gq는 q가 0 근처에서만 샤픽을 가지는 거예요. x에 대한 썸을 하면 q에 대한 썸을 하면 q가 0 근처에서만 제일 컨트리뷰션이 크죠. 그 양을 오실레이트 하는 양에다가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GQ라는 엔빌롭이라고 하면 A2D-AKX로 오실레이션 물론 컴플렉스 나오니까 오실레이션이라는 걸 그리긴 어렵지만 이거에 뭐 리얼 파트나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했다고 생각해보면 오실레이션 하는 거에 엔빌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웨이 패킷으로 항상 생각하면 우리 문제를 probability interpretation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산을 할 때 이 웨이 패킷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똑같은 equivalent한 아이디어예요. 웨이 패킷을 쓰나 plain wave를 쓰나 다만 probability interpretation 하기 위한 square integrability를 respect 하려면 웨이 패킷을 쓰자는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피지컬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프리파티클 준비해서 빵 쏘면 입자가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입자가 있을 probability는 그 근처에 픽이 있죠. 항상 처음에 아무 데나 탁 놔두고 자 이 공간에 입자가 있을 확률을 찾아보라 그러면 찾기 어렵지만 자 내가 입자를 쏜다 빵 입자가 있을 확률은 속도 v로 가는 그 근처에 항상 샵 픽으로 있죠. 이게 사실 가장 피지컬한 어프로치예요.
피지컬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하죠.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우리 앞으로 프리 파티클을 다룰 땐 이 세 가지 방법을 섞어가면서 제일 그 문제에 따라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쓸 거예요. 세 번째 방법. 'You asked the wrong question.' 프리 파티클이 난 너는 질문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를 물어보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럼 뭐가 sensible한 질문인데?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걸 전부 다 부정하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를 묻지 마라. 그럼 뭘 물어보라고? probability flux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probability flux가 뭐였었죠? probability current를 우리 어떻게 define 했었죠? 2dIPX/h 일대 probability current가 어떻게 주어지죠? 이거에다가 이걸 미분하면 IP/h바 IH/p가 그러니까 2n분의 p n분의 p 두 개니까 n분의 p 마이너스 IPX/h바면 여기다 부호만 반대로 붙여주면 되죠. probability current는 probability 이게 뭐죠? classical velocity죠. velocity 곱하기 some density. density에 해당되는 양이죠. 이 양이 뭐죠? particle의 flux예요. c가 1이면 단위 부피당 지금 1차원이지만 단위 길이당 입자 한 개가 속도 v로 움직이는 플럭스라 이거예요.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c가 1이면 velocity v로 움직이는 입자 하나예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free particle인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free particle에 관한 한 probability density를 묻지 마라. 그럼 뭘 물어야 된다고? probability flux를 물어보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2학기 때 스캐터링을 배울 때 스캐터링을 할 때 처음에 plane wave를 free particle를 집어넣을 때 이 free particle를 wave packet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flux로도 기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다음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떤 걸 집어넣는 게 재미있는지 다 정의해 본 다음에 어떤 문제, 어떤 장점,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